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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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장에 있는 크라찬이 탈피를 하고 있어요. 이거 기다린다고 한 3시간은 기다려야 돼요. 자, 얘가 뽀샷이에요.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이 동리가 말랑말랑하거든요. 지금 건드리면 이제 얘는 이빨 빠지는 거고요. 지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사이즈가 보자. 와, 진짜 겁나 큰 크라찬인데 이것도 탈피를 해가지고 얼마나 커질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국 유튜브에서는 처음인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촬영하려고 노력을 했지. 하지만 짜증나서 안 찍었지. 보통 그걸로 찍죠. 타임랩스로 이제 그냥 들어놓고 집에 가죠. 아, 그런 기능이 있어? 네. 아, 난 몰랐지. 아이폰은 기능이. 아, 아이폰. 와, 지금 아직까지 다리가 이제 이전 탈피 껍데기 속에 남아있어서 이제 벗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 거의 다 벗은 거예요. 여기서는 앞으로 한 2, 30분이면 탈피가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미는 성장을 하는데, 보시면 주변에 거미줄을 쳐놨잖아요. 이걸 이제 탈피할 때 만드는 방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탈피를 해요. 언제 봐도 그냥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야. 자, 옆에서 이제 거미 그옷 벗는 것만 지금 하루 종일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벗었습니다. 다리도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제가 보기엔 한 3, 4분이면 이제 끝날 것 같죠? 아니요, 10분이요. 10분 이 상태에서? 네, 왜? 손치잖아요. 아, 좀 오래 걸리는구나. 나 솔직히 어릴 때 장래희망이 PC방 사장님이었거든? 근데 맨날 타란툴라 짝짓기 하는 거막 쳐다보고 거미 막 허물 벗는 거 영상 찍을 줄 몰랐어. 운명이란 게 기구해. 그렇죠. 그치. 후레쉬 좀 누가 켜줘봐. 자, 어우. 뽀얗게 나왔네. 처음 태어나, 그 탈피했을 때는 색깔이 저렇게 이뻐. 되게 파란색 계열 타란들이 탈피했을 때 그렇게 이쁘잖아. 아, 미쳤죠, 그냥. 꼭 굳이 미쳤다는 표현을 해야 돼요? 멋지죠. 딱이죠. 탈피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 앞에 있는 우리 민돌 때는 집에서 엄청 귀한 타란툴라들을 키우는데, 이 탈피하다가 죽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 타란툴라는 탈피하다가 죽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때가 제일 예민한 시기예요. 네, 물론 여기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은 저의 기운이 스며들어서 탈피를 잘하는데, 민톨띠 말을 아낄게요. 다 흐흐흐. 자, 앞다리는 전부 다 제거를 했고요. 이제 뒷발만 다 나오면은 이 탈피 껍데기는 저희가 그냥 꺼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지가 몸을 알아서 눕혀가지고 이제 몸을 말릴 거예요. 자, 힘내, 힘내. 약간 똥 싸는 느낌이야. 나 솔직히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탈피하면 좋겠어. 막 팔다리도 막 새로 재생하고, 흉터 사라지고. 이빨도 재생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말마다 이제 그 탈피 휴가 받고. 탈피하다 잘못하면 죽잖아요. 왜 죄송말을 해? 왜 그래? 그러지 마. 세상에. 그냥 일안 하냐? 탈피 보니까 느낀 게나 옛날에 원피스 봤을 때, 그 루피랑 아론이랑 싸워. 근데 내가 그때 충치가 심했거든. 근데 아론은 루피한테 맞아서 이빨이 박살나면 새로 나. 그게 진짜 너무 부러웠는데, 요즘엔 솔직히 타란툴라가 부러워. 그렇지, 혼자 걸어라. 이게 비바람일 거다. 와, 그럼 동리 보여드릴게요. 동리 살벌하죠?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난 죽을 때까지 타란툴라 절대 안 만질 거야. 내가 만질 수 있는 건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우리 매장 오셔서 결제하실 때 주시는 카드? 과자. 콜라, 콜라는 이제 좀 그래. 콜라 너무 많이 받아서 요즘 오줌 싸면 탄산 나오는 것 같아. 쉬익 같아. 와, 이제 거의 다 벗었어요. 이 친구. 다리 관절만 하나씩만 남았어요. 저것만 벗으면 이제 끝납니다. 자, 윗다리도 이제 관절 마디까지 다 나왔어요. 여기는 다 벗었고, 여기 마디도 벗었고. 이제 남은 다리는 이제 4개. 어느 처녀의 기다리냐? 오케이. 남은 다리들도 거의 다 벗었어요. 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대? 오. 오, 지금 거의 다 벗었습니다. 이거 다 벗었잖아, 이러면. 이게 다 벗은 거죠, 이제. 자. 자, 이걸로 나 이제 타란툴라의 탈피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래 이제 복부도 다 벗었으니까요. 이 껍데기는 이제 나중에 갖다 버리도록 하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몸을 뒤집어가지고 몸을 말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타란툴라의 이제 대박스러운 탈피는 끝났고요. 자, 이거 왜 여기다 올렸어? 네, 아무튼간에 오늘의 퀘스트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저희는 그만 퇴근하도록 해볼게요. 매일 이렇게 즐거운 장면을 찍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여기서 암수 구별하는 방법. 자, 타란툴라는 험을 벗었을 때가 대박이에요. 암수 구별하기가 제일 편해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요. 복부가 있잖아요. 여기로 다 구별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네요. 살짝 보여줄까? 이렇게 자. 이렇게 완전히 펴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반쯤 접어서 그래서 말로 해줘요. 이거 실외기처럼 나온 게 어. 암놈이 이거 없으면 그쵸. 여기, 순놈이에요. 저기에 보면 돌기 두 개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저기 있으면은 암컷이고요. 없으면 순놈이라. 저기 수정란이랬죠? 네. 오케이. 자, 아무튼 간에 이게, 이것으로 타란툴라 탈피는 끝났습니다. 동이 한 번만 보여줄까요? 와, 살벌하다, 이 동이. 잠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찍어줘요. 동이. 와,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평바해줘요. 민철씨, 민똘띠 평바해줘요. 한 방. 헉, 옷도 스파이더네요? 네. 역시 배운 남자야. 나는 라코스텐데. 대박.